템플릿의 마지막 주제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STL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STL KOO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불렀고요. C++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또는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 뭐 벡터나 뭐 리스트나 큐, 스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반복자, iterators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배워볼 것 같은데요. 반복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컨테이너들별로 내부 구조들이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서로 다른 어떤 내부 구조 컨테이너의 서로 다른 내부 구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 각각의 컨테이너의 원소들을 뭐 읽거나 쓰거나 뭐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공통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좋을 텐데요. 그런 방법들을 그런 방법에 대한 인터페이스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반복자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컨테이너의 구조하고를 추상화시켜서 그건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소 가져와라, 그 다음 원소 가져와라, 그 다음 원소 가져와라 뭐 이런 형태로 어떠한 컨테이너든 간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 원소를 읽거나 쓰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제 반복자 이터레이터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컨테이너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반복자가 당연히 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어떤 특정 컨테이너에 뭐 100개, 1000개, 10000개, 뭐 10만개, 100만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성질, 똑같은, 요 주어진 성질 A를 갖는다. 뭐 이런 거 테스트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원소들이 어떠한 원소들도 요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또 뭐 이 전체 개수가 요 어떤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카운팅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고 또 소팅, 정렬도 한번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또 서치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가 집합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집합들을 뭐 합집합을 구한다거나 뭐 교집합을 구한다거나 차집합을 구한다거나 이런 주어진 컨테이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산들이 공통적인 그런 연산들 또 자주 사용되는 연산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산들을 템플릿 기반으로 일반 함수로 정의해 놓았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알고리즘 이제 섹션의 STL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STL 내용이 많은데요. 크게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STL을 공부하면 더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TL은 뭐 Standard Template Libraries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C++의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알렉산더 스테파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STL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그 만든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이제 포함이 된 게 현재의 이제 STL 스탠다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으로 이제 키워드로 뭐 STL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알렉산더 뭐 스테파노프라고 하는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 사람의 이 STL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고, 그런 이제 히스토리, 그 다음에 그 설계를 하게 된 어떤 뭐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연하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STL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시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진 다음에 대강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알렉산더 스테파노프의 어떤 강연 동영상 STL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강연 동영상을 보시면 또 훨씬 또 STL에 대한 또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TL 라이브러리는 일단은 다양한 유형의 객체를 저장하고 다루는데 이제 유용하고요. 그렇죠? 이제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템플릿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 뭐 반복자,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 객체는 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산적 오버로딩 할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고 했고,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어댑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순차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컨테이너를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벡터라고 하는 이제 STL 라이브러리 템플릿 뭐 데큐 이거는 이제 더블 엔디드 큐라고 해서 양쪽으로 큐라고 하는 걸 보통 이렇게 뒤쪽으로 집어넣고 앞쪽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데큐는 이제 이쪽으로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양쪽에서 뺄수 있는 이제 그런 큐의 구조가 이제 더블 엔디드 양 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끝이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더블 엔디드 큐 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연결 리스트나 배열과 같은 그런 자료 구조의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다른, 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배열, 기본적으로 배열의 컨셉이긴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크기가 한번 정해지면 뭐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좀 옹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는 도로 어떤 좀 배열을 확장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나 배열과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하고 뭐 읽을 수 있는 읽기에 용이한 그런 자료 구조들을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벡터 데큐 리스트고. 순차 컨테이너다.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순차 컨테이너라고는 했지만 사실 벡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자 이제 그런 류의 컨테이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 컨테이너다,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다라고 해서 뭐 셋이나 뭐맵 같은 류의 어떤 그런 컨테이너들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라는 말에서 연관이라는 말은 키와 값 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t 집합 같은 경우에도 일단 map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어떤 주어진 키가 어떤 값으로 매핑되는 그런 자료 구조이죠. 그래서 키와 값의 쌍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집합 같은 경우에도 키를 위주로 해서 이제 소팅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셋과 맵 이런 것들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컨테이너는 아니고 어떤 인터페이스만 다른 컨테이너의 어떤 특정 기능의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추가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택이나 큐나 뭐 프라이어리티 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카테고리에 이제 속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데큐와 같은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스택의 특징, 스택의 무슨 특징이죠?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간 원소가 먼저 나온다. 뭐 후입 선출인가요? Last in, first out이니까. 그런 스택의 기능을 데큐라고 하는 어떤 컨테이너 위에다가 어떤 스택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든 게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뭐 데큐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벡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기반이 되는, 실제 이제 구현을 할 때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는 아니고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 추가하는, 기존 컨테이너에 추가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도 마찬가지고 Priority Q도 마찬가지고요. Q나 Priority Q의 기능을 어떤 벡터나 데큐의 어떤 기존 컨테이너가 추가하고, 이제 그 위에 스택 같은 거에 인터페이스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push, pop,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priority queue 같은 경우는 이제 insert하고 뭐 delete가 있고, 뭐 top을 꺼집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추가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어댑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 굉장히 양도 많고,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벡터 템플릿을 한번 좀, 사용을 한번, 벡터 템플릿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이제 요로 그, 지금 이제 벡터 템플릿이 됐든 뭐 리스트가 됐든 데큐가 됐든 각각의 템플릿에 대한 어떤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는 뭐 템플릿에 지정해야 되는 뭐 타입이 뭐 타입 매개 변수가 뭐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컨테이너들에서로 만들어진 클래스에 속하는 뭐 멤버 함수는 뭐가 있고 멤버 변수는 뭐가 있고, 사실 그 안에 속하는 뭐 반복자, 이터레이터는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벡터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될 텐데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거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좀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런 멤버 함수들이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적어도 최소한 그 예제를 좀 이해를 하면서, 아, 요 예제에서 사용된 벡터의 멤버 함수, 벡터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있구나. 라고 하는 좀 감을 좀 익히는 게, 요 슬라이드와 발표의 내용에서 이제 고려한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이제 C++ 레퍼런스 사이트, 여기 웹사이트를 여기에서 사실 요 예제 코드도 가져온 것이고요. 요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사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당연히 슬라이드의 예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여기 예제 코드마다, 여기 이제 뭐 CPP 레퍼런스면 여기 이렇게 URL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cppreference.com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스탠다드 SDL인가요? 따로 이름이 되지 않고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벡터가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슬라이드를 따라오면서 또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나 뭐 컨테이너 어댑터 등등등의 이제 라이브러리들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이걸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링크 따라서 이제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이제 약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벡터가 되겠죠? STL 벡터. 자, 이제 한번 여기 내용 이그젠플들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 이그젠플들의 빨갛게 칠해진 부분들이 이제 특히 벡터 템플릿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좀 중요 이제 눈여겨보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벡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배열과는 다르게 이제 크기 조정 같은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그 일종의 배열의 원소, 벡터의 원소가 되겠죠. 사실은. 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뭐이 정도 뭐 소개하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시고 이걸 같이 알아볼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고요. 당연히 벡터가 어떤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제 각종 여러분들이 사용할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STD라고 하는 네임 클래스 안에 벡터라는 템플릿에 인트라는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클래스의 객체 V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할때 이러한 중괄호를 넣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뭐 5, 뭐 16,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좀 초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벡터 템플릿에 이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같았으면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이제 4개짜리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건 배열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인티저 배열을 선언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렇게 했더라면은 4개짜리 원소만 딱 갖고 있는 고정된 배열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ushBa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주 자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함수일 것 같은데요. 이 push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요8 다음에다가 25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역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 영역이 생기는 거는 이제 알아서 벡터 템플릿 클래스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벡터라고 하는 템플릿의 쓰임새에서 가장 흔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실 쓰임새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벡터에다가 원소를 지금 이제 토탈 4개 플러스 2개니까 6개를 집어넣었고요. 하나씩 끄집어내서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for each 문을 여러분들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바를 배우셨다면 for each 문 조금 요 구문이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V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이 인트 타입이잖아요. 그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겠다. 그럼 아마도 순서대로 7, 5, 16, 8, 25, 13, 뭐, 요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 꺼낼 때 아마 이제 반복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뭐 출력을 해본다. N하고 뭐 공백.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원소를 끄집어내서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TD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뭐 이제 그런 코드를 이제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벡터 템플릿을 사용해서 원소를 나중에 또 추가도 해보고 또 끄집어내서 뭐 이제 출력을 해보는 이제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뭐 7, 5, 16, 8요 순서대로 하고 25, 13 집어넣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푸시백이니까 이 뒤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졌겠죠. 집어넣은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벡터에 대한 이제 이그젠플이 될것 같고요. 또좀 비슷한 쓰임새긴 한데 한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복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example 1이라고 할까요? example 1이라고 하고요. void라고 하고. 그 다음에 example 2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example 여기에 있는 example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vector include 하고 뭐 적당한 그 이외에 필요한 header 파일은 include를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vector의 int 타입으로 이번에 이제 이름을 container라고 라는 이름의 이제 객체로 만들었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이렇게도 초기화할 수 있겠죠? 이건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1부터 4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1부터 4까지 container.pushback 해가지고, i를 추가를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초기화를 한번 해봤고요. 한번 초기화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이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for each 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복자라고 하는 걸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이터레이터하고 일종의 이터레이터는 일종의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포인터를 좀 제너럴라이즈 시킨 거. 여기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역 지정 연산자를 지금 두 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탠다드 STD라고 하는 이름 공간. 사실 아직 이름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템플릿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이름 공간입니다. 이름 공간 안에 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들어있는 벡터 템플릿으로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가 된 것이죠. 네,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터레이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서 보면요. 여기 작아서 잘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벡터를 한번 들어가 보고요. 지금 제가 어디로 들어갔자면 여기에 여기 이제 벡터라고 하는 컨테이너스 라이브러리 일단 CPP 레퍼런스고요. 이웹 여기다 거기다 벡터를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요. 자, 멤버 타입이라고 해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멤버 타입.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거 이터레이터 이외, 요 타입 외에도 뭐 많이 있네요. 그냥 이터레이터도 있고 뭐 const iterator, reverse iterator, const reverse iterator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이 중에 몇 가지는 아마 또 이제 뒤에 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좀 배울 때몇 가지는 좀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건 반복자가 되겠고요. 요 벡터 인트 클래스의 원소를 뭔가 막 잔뜩 집어넣어놨을 때그 원소들을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라갈 수 있는 일종의 포인터 개념. 제너럴라이즈한 게 이제 이터레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터레이터 클래스의 객체 P를 만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터레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컨테이너가 우리가 벡터 컨테이너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begin이라고 하면 이터레이터의 시작 포인터를 그러니까 원소 처음 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첫 번째 원소의 포인터를 리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해서 포인터라고 설명했지, 항상 포인터인 것은 아니다. 포인터로 구현하는 경우도 많지만 항상 포인터는 아니다. 근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그런 포인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P++.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체가 되겠고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객체에 플러스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이제 정의를 해놔서 이렇게 begi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벡터 인트 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begin end만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만 알면 내부 구조가 사실은
뭐 벡터인지 리스트인지 뭐 데큐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실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뭐 할래? 이제 뭐 할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이제 비록 이터레이터 객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참조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r P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P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원소를 하나 이제 return 읽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읽어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뭐 cout으로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주박공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가지고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벡터라고 하는 벡터 인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요. 읽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소 자리에다가 뭔가를 쓸 수도 있다. 뭐이 경우에는 이제 0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다 리셋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1, 2, 3, 4였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0이 돼버리는 것이 되겠죠. 0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0으로 그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원소에다가 뭔가를 쓸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0을 썼지만 물론 뭐뭘 쓰느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원소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J가 0부터 해서 J가 컨테이너의 사이즈만큼 하나씩 이제 증가를 해 나가는데 cout에다가 컨테이너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틸리티 연산자도 정의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인덱스 첨자 연산자죠. 첨자 연산자가 컨테이너의 객체에 그러니까 벡터 인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배열인 것처럼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사이즈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읽어올 수 있으니까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사실 실제로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그걸 첨자로 해가지고 내가 star p 대신에 이터레이터 대신에 이렇게 숫자를 첨자로 해서도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시 코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벡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읽을 수도 있고 뭐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읽는 방법도 반복자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이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0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읽고 쓰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컨테이너의 원소들을 읽고 쓰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두 번째 예시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하면 이제 1, 2, 3, 4를 집어넣어서 푸시백에서 그냥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1, 2, 3, 4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0000이 나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쉽게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이제 뭐 erase 함수도 있고 popback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reserve라고 하는 함수도 있고 capacity라는 함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사실 인자를 다 제가 다 어떤 것들은 진짜로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인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각각의 이제 기타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요. 뭐 erase 같은 경우는 지우는 거죠. 특정 원소를 뭐 이렇게 어떤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원소를 내가 지워라라고 이제 할수 있는 이제 멤버 함수가 되겠고요. 그 외의 함수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 CPP 레퍼런스의 벡터 웹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어떤 기능을 하는 멤버 함수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4장인가요? 4장에서 우리가 포인터 배우고 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클래스로 이제 뭐
표현을 해서 요세푸스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때 이제 요세푸스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뭐열 사람이다, 열 사람의 뭐 솔저가 있다. 그러면 열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서 있고, 그다음에 조금 한 사람씩 킬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되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한칸 바로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옆에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킬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쫙 시프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현재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옆에 사람 또킬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킬 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이 몇 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요세푸스 문제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풀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를 어떻게 표시를 했었었자면, 링크드 리스트, 특히 이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웠으니까 그냥 벡터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soldiers라고 하는 이제 벡터 인트 타입의 객체를 하나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의 군인이냐를 미리 좀 입력을 받아서 scene으로 이제 그만큼 뭔가 리저브가 된, 일단 처음 벡터의 크기를 number soldiers만큼 이제 리저브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다 더 추가를 해도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soldiers를 0부터 num soldiers 마이너스 1인데 i 플러스 1로 초기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말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또는 15명이다. 그럼 1부터 이제 15까지 이제 번호를 soldiers라고 하는 벡터의 원소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rrent는 이제 0이 되겠죠. 제일 앞에 있는 soldiers.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소를 지금 current가 가리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 soldiers에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가 1보다 큰 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킬 시키고, soldier의 사이즈가 1이 되는 순간 이제 while 루프가 빠져나오면, 제일 앞에 원소가 soldiers가 되겠죠. 그 남아있는 요세푸스 문제에서 이제 찾기를 원하는 그 군인의 위치가 되겠죠. 이때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과 벡터를 사용했을 때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벡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어떤 특정 위치에 솔저를 이제 킬 시킬 때 그걸 지운 다음에 그 사람 옆에 있는 것과 그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됐잖아요. 그러기에 적합한 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서 지난번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가지고 이제 요세푸스 문제를 풀었었었는데, 벡터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레이즈만 해주면 됩니다. 특정 위치 이레이즈.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알아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할 때는 그걸 일일이 다 구현해줬었어야 되는데, 이제 벡터에서는 이제 그냥 이레이즈만 하면 알아서 이제 요거가 쏙 빠지고, 내가 킬 시키고자 하는 군인이 쏙 빠지고 그거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붙는 그런 이제 편리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이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벡터 가지고 요세푸스 문제 풀어봐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죠. 한번 지워볼까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메인에다가 만들죠. 먼저 솔저 몇 명의 병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나 변수를 하나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using STD 이렇게 할까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의 인트에 뭐 이건 사실 해줘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해놔라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생성자의 인자로 넘버 개수를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1부터 할까요? 굳이 뭐 아이가 작가나 같은 경우에 크로스패스 해가지고 아이에다가 아이만큼 아이로 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5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또뭐 있을 것 같은데요. Soldiers, Soldiers. 만약에 이제 1보다 작은 0 이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0을 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될것 같고요. 조금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겠군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자, 현재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0번째 위치에 있는 병사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current가 soldier의 사이즈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가 돼버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려보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큘러하게 만드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렇죠. 일단은 while가 하나 필요하겠죠. Soldiers의 사이즈가 1보다 큰 동안에 뭔가 이제 반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보다 큰 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 그다음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current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옆에 병사를 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솔저의 사이즈가 1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1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했으니까 1인 경우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1이라는 이야기는 0번째 첨자에 뭔가 들어가 있겠죠. 그걸 출력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사이즈가 뭐 2, 2명, 3명, 4명, 1보다 큰 어떤 사이즈다. 그러면은 옆에 솔저가 있는 것이죠. 옆에 솔저를 이제 킬 시켜야 되니까 커런트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커런트가 가리키는 그 병사를 이제 킬 시켜야 될 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 커런트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죠.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가리키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둥그렇게 서 있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레이즈를 합니다. 이레이즈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soldiers begin 해가지고 제일 앞에 컨테이너의 제일 앞에 원소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커런트만큼 옵셋을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포인터에다가 옵셋을 더해가지고 그 옵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원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터레이터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게 이터레이터, 사실 이제 포인터를 일반화시킨 이터레이터고요.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구현되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항상 포인터인 건 아니다라는 거는 명심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반복자가 될것 같은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얘가 지금 현재 킬 시켜야 될 얘고, 그걸 이레이즈 시키면, 걔는 이제 아웃이 될 것이고, 그다음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쫙 알아서 쉬프트가 돼서 쫙 붙을 겁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커런트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솔저스의 사이즈보다 갖게 되어버리면 킬시키고 이렇게 쉽게 됐을 때 다시 이제 커런트를 0으로 좀 다시 이제 바꿔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만약에 킬시켰다면 뒤에 덧붙일 게 없어서 지금 현재 가리키는 원소가 실제 병사를 가리키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정을 해주는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세푸스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원소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게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명의 병사다라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5명이 나올 거고, 일단 그 15명의 병사다, 그럼 이제 15가 나오고, 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한 가지 버그가 있어서 이게 당연히 0부터 첨자가 시작하니까 i-1이 돼야 되겠네요. 아까는 i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었군요.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었죠?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10을 입력하면 10명의 솔저가 있으면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5번 위치에 있는 병사가 최종적으로 남는다 라고 결론이 나왔고, 15명이면 이제 15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 이제 73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53, 56 한번 해볼까요? 50 하면은 뭐 37번째 위치가의 병사가 최종적으로 남는다라고 이제 요세푸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 템플릿을 사용한 한 이제 컨테이너와 뭐 반복자 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요한세 가지 벡터 템플릿을 사용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방향 Q인 de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ouble Ended Q, deq에 대해서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일단은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앞과 뒤에서 원소를 추가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의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라는 거알 수. 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deq에 관련된 CPP 레퍼런스 여기를 이제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 deq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멤버 타입, 멤버 함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그젬플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이그젬플을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한번 요 deq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지워보고요. 보고요. 일단은 deq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번 이번에 또 빼볼까요 한번? 자, 이번에는 std에 integer로 deq를 만들었고, d하고 초기화로 7, 5, 16, 8 여기 있죠? 7, 5, 16, 8 7, 5, 16, 8 라고 한번 좀 초기화를 한번 해봤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ush front, push back, 아까 push back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시죠? 벡터에서는 뒤에 push front 해가지고 앞에다가는 13을 넣고 뒤에다가는 얼마죠? 뭐 25를 뭐 넣네요. 그러면 당연히 13, 7, 5, 16, 8, 2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앞뒤로 넣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내 보는 거죠. 이제 포이치문을 썼네요.
데큐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원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Cout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std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제 해보면 앞에 13, 7, 5, 16, 8, 25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데큐의 컨테이너 객체 뒤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3, 7, 5, 16, 8, 25 이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ush front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이 데큐의 특성을 좀잘 드러내는 어떤 그런 멤버 함수여서 그거를 사용한 이제 example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려울 건 없죠?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컨테이너의 마지막 예제가 이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링크드 리스트 만들 때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버그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겠죠. 다 테스트가 완벽하게 다돼 있었을 테니 다돼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느 위치에서도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삭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양방향 반복자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리스트 보면 여기 있네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터레이터를 보면 이렇게 리버스 이터레이터 돼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뭔가 원소를 따라가는 이터레이터 반복자도 있고, 그냥 이터레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읽는 것도 있고, 또 const 리버스 이터레이터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또좀몇 가지 재미난 또 알고리즘에 있는 함수 find라고 하는 알고리즘 카테고리에 있는 일반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하자면 뭐 앞에서도 추가해보고 뭐 뒤에서도 추가해보고 또 중간에서 추가해보는 이제 그런 예제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추가하려다 보니까 중간 위치를 찾아야 돼서 find라는 일반 함수를 사용했고 그걸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algorithm이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include한 당연히 이제 리스트는 include 했었고 이제 그런 example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lis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tandard list의 int에 뭐 이제 d가 아니라 이제 l로 했겠네요. 뭐, 7, 5, 16, 8, 뭐, 이걸로 초기화하는 거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L점, 뭐, push front 해서 뭐, 25 추가해봤고, L점 push back 해가지고, 13을 또 뒤에다가 추가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uto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 좀 복잡할 때, 또는 이제, 이거는 C++ 컴파일러가 알아서, 타입 다 완성해줘 뭐 이런 뜻입니다. 이 IT가 이제 변수 이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에 find라는 함수 내가 써볼게. 근데 그걸 쓰려면 algorithm이라고 하는 헤드 파일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스탠다드 find에서 자 여기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 안에서 찾아봐 뭐 이런 뜻이죠. begin, end. 그러니까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25가 제일 처음일 것 같고, 뭐 13이 제일 끝일 것 같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제 begin은 25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데요. end라고 하는 건 사실 13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null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3을 지나가게 되면 뭔가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일종의 포인터 값, 널이 보통 그러한 포인터 값인데요. 널이면 이제 제일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를 지나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end라고 하는 거는 13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널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제 더 이상 원소 없어, 뭐 이런 거를 뜻하는 특별한 이제 태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16을 한번 찾아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 IT가 아마 반복자가 될 텐데, 요걸 가리키는, 16이라는 원소를 가리키는 반복자가 리턴이 돼서 IT라는 변수가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null이면 이란 뜻이에요. 일종의. 이게 혹시 못 찾았으면, 뭐, 여기다가 추가해. 인서트. 추가해봐. 뭐, 이런 뜻이에요. 리스트인가요? 어디다가 추가할지 가르쳐 줘야 되죠. 지금 16이라는 거 위치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요 16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인서트를 했으면 16이 4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25가 앞에 있고 75한 다음에 16자리가 4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16이 없어지고 42가 되는 게 아니라 인서트라고 하는 함수는 요 반복자가 가리키는 그거 앞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이제 메모 함수입니다. 그래서 42가 16 앞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나오고, 제일 끝에가 13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봐도, 이렇게 16 앞에 42가 인서트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컨테이너, 템플릿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집어넣고 뒤에다 집어넣고 또 중간에 어떤 점을 find라고 하는 알고리즘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일반 함수, 템플릿 함수죠. 템플릿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 16이라고 하는 값의 위치를 찾고 거기다가 이제 인서트라는 거죠. 그 앞에다가 그러한 예그잼플들을 봤고요. 또 AND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원소를 지나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원소 없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어떤 태그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이제 첫 번째 그룹이었던 순차 컨테이너 그것에 이제 이그젬플로 벡터 뭐 백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